day of days for America and her allies. Crowds before the White House await the announcement from the President that the Japs have surrendered unconditionally. I have received this afternoon a messag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in reply to the message forwarded to that govern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on August 11th. I deem this reply a full accepta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which specifies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In the reply, there is no qualification. Reporters rush out to relay the news to an anxious world and touch off celebrations throughout the country. Washington is jubilant, and in Chicago, more than a million sing and dance in the streets in the biggest celebration the Windy City has ever seen. Joy is unconfined. It was 4 o'clock Pacific time in San Francisco when the announcement came, and people were quick to leave their offices for an impromptu, spontaneous...때는 1980년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무시했던 사건의 종지부를 찍은 지도 벌써 35년이 흘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역사 속에서 꿋꿋이 올바른 나라의 기틀을 다져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여러 신흥 국가들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중공업과 자동차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며 가장 부유한 국가로 거듭나게 된 카카스탄 공화국. 한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불과했지만 엄청난 석유 매장량 덕분에 경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된 알바르크 왕국. 물론 이 국가들은 운 좋게 부흥을 맞이한 사례에 불과했고 일부는 국가 건설에 성공했어도 반드시 부흥을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부패와 방치로 인해 극도의 빈곤 국가로 전락해버린 라리 연합공화국은 물론 쿠데타를 통한 왕자 쟁탈전이 끊이지 않는 에르케이 왕국 같은 국가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결말을 맞이한 국가는 아카리스탄 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아무것도 없었던 이 공산주의 국가는 국내 곳곳에 매장되어 있던 풍부한 광물지대들을 활용한 덕에 빠르게 부유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업 국가를 통치하던 서기장 이고르 아카로프는 야금업과 광산업을 필두로 한 경제를 통해 단기간에 엄청난 국고를 축적하게 되죠. 하지만 광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아카리스탄의 취약한 경제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고 40년 가까이 일당 독재 정치를 해오던 서기장은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고 호의호식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경제난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국가엔 부정부패들이 만연해져만 갔고 인민들의 살림은 점차 빈곤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에게 불만을 제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서기장의 폐악질과 공포정치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몇몇 인민들은 피해의 주먹이라는 반군을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이라는 목표를 앞세운 그들의 행보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합류하는 인민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규모가 계속 커지게 되자 서기장 또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반군과 정부군 간의 전투가 점점 치열해져가길 몇 개월. 아카리스탄의 국경과 인접한 지역인 카리카카의 한 국경 검문소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잠에서 깬 주인공. 오늘은 카리카카 국경 검문소로 첫 업무를 배정받는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선임이었던 소로킨 경정과 함께 국경 검문소로 도착하게 된 주인공은 그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안드레예프 치안감으로부터 검문소 업무에 대해 배우게 되고 유리 페트로프 부국장에게선 밀수품 색출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배우던 중 오베랑코프라는 갱단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보리스 오베랑코프가 리더로 있는 이 갱단은 아카리스탄 노동자당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그 세력을 키워나가던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갱단에 소속되어 있던 밀수범들의 활동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간혹 국경 검문소 직원들과 공모하여 밀수품들을 들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기존 검문소 직원 또한 마찬가지였죠. 몇몇 시민들 사이에선 오베랑코프 갱단과 피해의 주먹이 서로 결탁하였다는 음모론 같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지만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국경소 업무를 배워가던 주인공. 사실 하는 업무에 비하면 급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밀수품들에 대해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밀수범들이 상당한 돈을 건네기도 했지만 그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충성을 맹세한 그는 사리사욕 따위엔 눈길도 주지 않는 매우 청렴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검문소로 긴급한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zatracili radio Sijaza, aż brigadu starszyny Gavrilova. Oni madre trpsaja, ili krwawo fista terrori, aż laso pilnikowna ja. Dielo eto ażne, ili owy madre churka paszlo. Koresel corokin, nożnieje was. 내용인 즉, 피해 주목 일당들을 뒤쫓아 제재소로 갔던 가브릴로프 경위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토 프라보트니 아파라트뇨크 프로블레마 자돈. 에토 자리즈노 아드론이 옷 몬트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스로킹 경전과 함께 제재소로 출발한 주인공은 제재소에 도착하자마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피해 주먹과 내통하고 있던 가브릴로프 경위. 검문소 업무의 전임자였던 그가 사실은 반군들의 뒤를 봐주며 그들과 협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빠져나갈 틈도 없이 갑작스레 시작된 총격전. 격렬하게 저항하는 주인공이었지만 수많은 반군들 앞에선 소용없었습니다. Urka! Opo kameno! A smożno je vożywatko! A trebuje wariszu. A karistanska was trebuje. 총알이 머리를 스치기만 하여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였지만 소로킨 경정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배신자에 대한 분노로 좌절하던 주인공. 하지만 누군가는 국경 검문소를 계속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애도할 시간도 없이 아직 신입에 불과했던 그는 국경 검문소 지휘관으로 임명받게 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검문소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한 주인공. 매번 바뀌는 출입 규정으로 짜증이 치솟을 때도 있었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탑. 때때로 입국자들의 원성도 듣고 입국을 금지당한 이들로부터 저주스러운 편지를 받기도 했으며 갱단의 갑작스런 기습 공격을 막아낼 때도 있었지만 그의 곁엔 든든한 동료들이 항상 함께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검문소 업무 외에도 할 일은 많았습니다. 노동교화소 관리인 마날로프 경위에겐 검문소에서 잡은 밀수범들을 인계해야 했고 경찰서장 경감인 나보코프에겐 압수했던 밀수품들을 전달해야 했으며 필요한 소모품들을 충당하기 위해 블라드 상점 주인을 만나러 가는 등 정신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모든 업무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 임무가 그를 기다렸으니 바로 그의 동료를 죽인 배신자와 반군의 흔적을 뒤쫓는 일이었죠. 밤늦게까지 마을 곳곳을 순찰한 그는 가끔 오베랑코프 갱단의 검은 돈을 발견하거나
도로 한복판에서 기습 공격을 해오는 정체불명의 사내들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배신자와 반군의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조용히 검문소로 복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무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그였지만 잠이 달아날 만한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죠. Командир, Лускомни е фундре или Гаврилов хитрак. Его мадра чуплиска у влада, а ве Пьер пашло тает экстрапсая хено. Азможна шаядува, а да криюску террори. 드디어 배신자를 찾았습니다. 머릿속엔 오로지 동료의 복수만이 떠올랐죠. 단숨에 현장으로 달려나간 주인공은 상점에서 막 나오는 가브릴로프 경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한적한 산골에서 정차한 가브릴로프. 그는 점점 으슥한 곳으로 걷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의 거처로 보이는 오두막으로 들어서게 되죠. 어떤 복수를 선사할지 각가지 방법을 떠올리던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유롭게 앉아있는 배신자. 아, я знаю, ви мадре шорісто таєт. Ажні дваж, ала равда. Ето акаров бідлог збавить всем. Кену мадре свободи, аж демократії. Опознай водзу Михаил Гарин, алма умрату. Ето його мадре патруч. Ено создал кровафиста, он і дуро всім, ето стопа или кримінал за братство. Ви, азможна, подшедач комуні регулков? Ілі пшистач нас, а да рату бадулі ародні. Міхаїл Гарін. 원래 야당 지도자였던 그는 아카로프의 탄압적인 독재 정치에 반대하며 그를 몰아낼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눈치챈 아카로프의 독살 시도에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그는 노동자당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피해의 주먹이라는 반군을 결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브릴로프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측근들은 모조리 숙청해버리며 인민들이야 굶어 죽던 말던 탁상 공론적인 정책을 펼치는 서기장. 그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주인공 또한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으며 그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충성을 다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렇다고 이 반역자의 말을 믿고 반군들과 손을 잡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대의를 지키며 행동한다는 이들 또한 혁명을 위한 정당성이랍시고 지금까지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원한은 뒤로 한 채 전 인민들을 위한 혁명을 선택할지, 사적인 복수와 더불어 국가의 위협을 제거할지, пора что вартная ошибка, камрад.배신자 가브리엘 로프를 체포한 이후로 반군과 갱단의 공격은 더욱 외서워졌습니다. 카리카카 경찰서 건물의 뒤편에서 정면 돌격을 감행하는가 하면 도로에서 주인공을 기습하는 빈도도 늘어났죠. 하지만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순 없는 법. 주인공 또한 검문소의 무장을 강화하고 새로운 무기들을 구입하는 등 이들과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의 철두철미한 대처 덕분에 반군과 갱단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고, 지역 내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었죠. 그는 이제 검문소 지휘관을 넘어서서 카리카카의 해결사로서 아주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걸려오는 신고 전화. 카리카카 마을의 술집인 주정뱅이 곰 여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국경 업무도 제쳐두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 주인공은 조사를 기다리고 있던 용의자들과 대화하여 진범을 가려달라는 바이코프 경위의 요청에 따라 술집 내부로 들어섭니다. 차례대로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도구까지 발견하게 된 주인공. 이제 남은 용의자는 두 명뿐이었지만 물증도 부족하고 서로 엇갈리는 진술 탓에 난관에 봉착했던 것도 잠시. 굳게 닫혀있던 창고를 개방하는데 성공했다는 경위의 말에 따라 창고 내부를 수색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진범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Bar, eto Arachmeno. Za to nie ta pievo smutla, eto ordinny kaputnik. Po wratku takowych bidlok, mena paniczka, ać wielkomoratni, estio ili zakutniki. Eti szpatno prawiteli ilio arodniki werseva, tur maczko a kristkow eto żywatka. Ać który z pasnowej krwawo fista madre eno pokuta. 생각보다 정부 깊숙이 파고들어 있던 반군들. 이들을 이대로 냅뒀다간 큰 후환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레볼루시아 아트마 아치니우 위니타 스타노프쿠 나스. 살인범 체포 이후로도 크나큰 사건들은 쭉 발생했습니다. 반군의 은신처에 대한 공격 계획을 알고 있던 이유로 도리어 오베랑코프 갱단에게 붙잡혀 반군에게 넘겨질 위기에 처해 있던 내무부 장관의 보좌관 피오트르 카프카. 오베랑코프 갱단과 피해 주먹이 협력했던 증거를 입수하여 이들의 이름, 모임 장소, 향후 계획 등 모든 정보에 대해 파헤치다가 갱단에게 붙잡혀 모질게 고문당하던 그리고리 벨로프 요원. 하지만 간발의 차로 이들을 모두 구출하는 데 성공한 주인공 덕분에 지금까지 입수했던 정보들을 토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었고 마침내 갱단의 두목인 보리스 오베랑코프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노동교화소에서 그를 임시로 억류해 두긴 했지만 갱단원들이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교화소에 대한 공격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내 오베랑코프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시키기 위한 호송 작전이 계획되었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인 주인공에게 본 작전의 호위 임무가 부여됩니다. 오베랑코프를 구출하기 위해 끈질기게 쫓아오는 갱단 부하들. 치열한 사투 끝에 마침내 갱단들의 끈질긴 추적을 따돌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적을 따돌린 것도 잠시. 바리수, 어디 타리 위냐츠 마시노? 일요 잦네 투츠코 네 탑. 보데슬리 타엣. Podeszli tajet. Zaklutnik eto wyprywozi estio ażny dla naszewy rabojski ać krainka. Swobodni, heno, a da chronio wasze spatte żywatko. 주인공에게 제안을 내미는 반군이었지만 그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오베랑코프 이송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그의 세력도 자연스럽게 와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피해의 주먹의 리더 미하일 가린이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그를 발견했습니다. 디모프 경장과 그의 분대를 지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주인공도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죠. 치열한 총격전 끝에 건물 내부로 들어선 주인공. 마침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창고의 비밀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я знаю, что вы славится вас. Вы посмыслить, а достановка нашей революции? Утрошная четворовна. Игорь Акаров – это хенокриминал за братство, преместие до истории. Задачло вели, что это не тап. Диена атма мените андиня.혁명. 분명 이 국가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А я знаю, что вы снега дураш. Здравляч, Акари свободен.
장군과 손을 잡은 주인공 가브릴로프에 대한 원한은 이제 잊기로 했습니다. 대의를 행하다 보면 피를 흘릴 수 있는 법.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료의 죽음은 예기치 못했던 사고였으니까요. 이날 이후로 주인공은 더 이상 이 복잡한 입국 정책에 얽매이지 않고 딱한 사정이 있는 입국자들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아스마 이디죠 유지카. 트러스는 매 마드레 바르니 로봇사. 그런 주인공의 호의에 보답하듯 그의 우체통엔 감사의 말이 담긴 입국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도착하는가 하면 가끔씩 사례금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티무르가 살인범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를 구하기 위해 애꿎은 청소부를 대신 체포하는가 하며 갱단에게 납치되었던 보좌관을 발견했을 때도 그를 무시한 채 그대로 넘기기도 하였고 갱단과 반군에 대한 정보를 꿰뚫고 있던 벨로프 요원을 현장에서 즉결 처분하는 등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반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Atajcie, Varishu. Gavrić Viktor Orlov, ać krwawofista. Samobdej, bo gavrić nas. Garin et prawodni dostojnici, madro capnijet. Eto grubku da sodomia, ać my madre churka rabojski. Ili oznajać, heno tramoje, ać policejku bazu da karikatka. My trebujet wasza opoka. Madre obozu eto mestie, ili ospotykli dziadru.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군에 숨어있던 배신자로 인해 반군의 지도자 미하일 가린이 체포되고 맙니다. 여기서 혁명을 멈출 수 없었던 주인공은 반군과 함께 카리카카 경찰서를 습격하여 미하일 가린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약속 장소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들은 주인공은 이내 반군들과 함께 구출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건물에 다다른 주인공 내부에 남아있던 잔당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아, это Ильёвы. Листа?
Vaše pardrodniki atmanje tap opoka. Me znajate to padre atalok. Komisar Tura meno rozdruki ili hronju etom bitlok. Povratko heno, vjelako obar policniki umrat. Eto spatna terrora estia radolišto. Me madre izalič heno atma ili tajet.